왜곡된 여성관으로 여성비하 망언 일삼는 김준혁 후보의 사퇴를 촉구한다. 백인 여성 지도자 포럼은 김준혁 후보의 무차별적인 여성비하 망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후보적 사퇴를 촉구한다. 김준혁 후보는 이화 여대생 미군 성상납 등 검증되지 않은 사실 왜곡으로 한 대학의 역사를 능멸한 것을 넘어 여성 전체에 대한 모독을 여실히 드러내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성적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저질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김 후보가 박원순 전 시장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며 반드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하겠다고 옹호한 것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엄연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 무차별적으로 쏟아지는 김 후보의 망언은 한국 여성 전체에 대한 모욕과 혐오를 여실히 드러냈다. 공직 후보자로서 있어선 안 될 몰지각한 행동이다. 우리의 아들, 딸과 전체 여성을 지키기 위해 이런 자질 미달의 인물은 즉각 사퇴함이 마땅하다. 이에 백인 여성 지도자 포럼은 김준혁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와 공개적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4월 8일 백인 여성 지도자 포럼 회원 일동.